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본능, 코트 테크놀로지, 펀드코리아, 대룡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능입니다. 화장품 ODM 사업과 자체 원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EM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은 화장품 개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자회사 아토쉐이프를 통해서 생활용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점으로 해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미국의 리오프닝과 인디 브랜드 화장품 성장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을 보면 전체 수출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 브랜드의 실적은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인디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이에 따라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고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단기간인 중장기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인디브랜드 화장품의 약진이 계속된다면 결국 ODM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중에서도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문 수량이 좀 작아도 대응이 가능한 ODM 기업이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인디브랜드 사업자는 사업 특성상 영세 기업인 경우가 좀 많죠. 최소 주문 수량의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데 본능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수량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신규 브랜드가 선택하기에 적합한 ODM인 거고요. 따라서 동사의 시장 성장에 따라서 기존 고객의 발주 증가와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신규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인디 브랜드 고객사 수와 고객사당 매출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신규 확보 고객사 수가 50개로 전년 대비 44개 증가했고요. 연말까지 총 7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ODM 예상 매출액 전년 대비 70% 성장한 560억 예상되고요. 본내 연결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매출 1,100억, 영업이익은 125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에 화장품 업종의 평균 펄을 15배 정도를 적용해본다면 시가총액은 1,400억에서 1,500억까지 업사이드가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 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트 테크놀로지입니다. 방위산업용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인데요. 작년 8월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좀 낯설실 텐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컴퓨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기체계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선 이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방산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수주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대형 방산 업체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LIG 넥스원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11%, 현대로템 8.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산뿐 아니라 철도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고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고압 직류 손전 제어기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꼭 방산이 아니라 인수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점이 포인트고요. 2003년에 K2 전차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싱글보드 컴퓨터나 군용 전시기 등을 개발한 것이 계기로 해서 동사는 계속해서 그 대형 고객사 쪽으로 본격적인 레퍼런스를 구축을 해왔고요. 해당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K21 장갑차, 장보고 잠수함, 성공2 미사일 쪽에 프로젝트로 참여를 했고요. 주요 고객사의 수출 확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실적 면에서 계속해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과 지역 분쟁이 확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전략적 갈등이 적은 국내 방산 쪽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도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매출액은 22년 대비해서 20% 성장한 500억 수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K2전자 폴란드 2차 수주와 K2 국내 양산, 천공2 중심으로 한 신규 수주 기대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지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룡 전기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600억 조금 안 되는 593억 정도, 영업이익은 225억 정도, OPM 37% 기록을 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있었던 선적 지연분의 매출 인식이 4분기에 반영되었으나 4분기 중에 파나마 운하의 통항 차질로 인해서 제품 인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매출 이연 효과가 상쇄가 됐고요. 그럼에도 계절성과 수출 데이터라든지 제품 재고 증가를 봤을 때 분기 최대 실적 갱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대 실적을 갱신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 일시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말에 반영되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공시 기준 수주 잔고가 3,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는 사실 이제 많이 안 늘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엄격하게 지금 선별해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23년 중에 기수주된 수주 잔고가 반영될 올해 고마진 기준 여전히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중에 북미 배전 변화 이쪽에 쇼티지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중부나 서부 지역의 고객사도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수주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늘어난 고정비 분담을 위해서 매출 성장 역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공장의 유휴 공간 활용해서 신규 설비 도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임직원 수 역시 지금 184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YOY로. 동시에 친환경 변압기로 주목받는 아몰퍼스 변압기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